지수는 코스닥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좀 전에 파란불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양쪽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야금야금 더 오르네요. 지금 3원 40전까지 상승폭이 좀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러다가 오늘장 1,400원대를 보게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씩 1,400원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또 다르게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어제는 좀잘 버텼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하루 종일 헤매다가 오후에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LNF발 양극재 관련 기술 수출 정부에서 금지한 부분들이 좀 섹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또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 쪽들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섹터 대형주들은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애플 관련주들, OLED 섹터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섹터 이런 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 강했었던 로봇 섹터 주들도 흐름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낙폭 과대 섹터 중에서는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힘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여행 관련 주들도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뭐 바이오 섹터들도 좀 미국발 영향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섹터주들은 그 뉴스에 부합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지금 일단 2차 전지는 조정이지만 나머지 섹터주들은 최근에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주를 포함해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과 함께 낙폭과대주들 흐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양극재 업체들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주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LNF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의 악재가 될까요? 뭐 오늘 나왔던 리포트들 보면은 괜찮다. 오히려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뭐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보통 기술 수출할 때뭐 M&A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리스크가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은 계속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계속 정부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자동차 철강 투선 배터리,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보신다라면은 양극재 쪽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안에서도 이제 뭐 하이니켈계 양극재라든지 전력 케이블, 전고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 없고 일단 양극재 쪽 해당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 LNF도 일단 요번에 냈던 그 기술 수출과 관련된 해외 이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불허한 내용 배경을 보신다라면은 가장 핵심이 기술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 이걸 꼽았습니다. 요 부분이 강조된 부분은 나중에 보안 대책을 추가로 내면은 다시 뭐 승인을 해줄 수도 있다로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LNF뿐만 아니라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소폭이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급으로 놓고 본다라면 LNF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에서 조금 매도 많은 부분 이 부분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악재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죠. 정부도 일단 뭐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자국에서 생산한 것만 보조금 준다. 뭐 이런 상태고 중국산을 배제하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업체 없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자립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뭐랄까요? 약간 협상력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또 미국한테도 이번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슈로 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LNF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제가 좀 양극재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계속 좀 조정의 가능성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 계속 좀 드려왔었는데요. 일단은
대기업 위주로만 그때 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뭐 이 정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LNF도 최근에 좀 외국인과 기관 매수하다가 다시 또 지금 오늘 매물이 나오면서 탄력도는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나중에 또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완 대책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오늘의 조정을 일정 부분 좀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같이 빠진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가격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조정만을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조정이 잘 안 오는 상태인데요. 이번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폐배터리 섹터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는 급등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모화학도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배터리, 리튬 이런 쪽에 좀 2차전지 소재 섹터들을 좀 집중해 주시는 전략과 함께 오늘의 하락은 또 일정 부분 뭐 분할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전략도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조선, 태양광, 풍력. 기존에 많이 좀 이야기가 됐던 종목군들이 재차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주도주의 지위가 흔들리는 건가요? 균열이 가는 건가요?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오늘 시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흔들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성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도주였던 것들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주도력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한 번에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들이 약간 포착이 되면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 하고요. 오늘 뭐 OCI,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 계속 강하게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가 그나마 가장 좋고 하나 솔루션 계속 지금 탑픽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풍력도 어제 좀 자리 잡으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소 관련주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하고 뭐 조선 관련주들 하고 다 최근에 좀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시작은 있으나 일단 그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세를 다시 복귀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섹터도 지금 21선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시 안착하고 거래가 붙으면서 다시 올라가 주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뭐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보신 전략,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었는데 오늘은 이미 올라버려서 좀 애매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섹터의 주도력은 워낙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도 밟으면 한 번에 서지 않는 것처럼 일단은 조금 뭐랄까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 이런 뭐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등락을 하면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 계속 바이든은 이쪽을 계속 강조하면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의 힘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일차적으로 조금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쪽의 주도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참고하셔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신재생에너지 섹터 이런 쪽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반등 그 이후에 추세 복귀 여부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봐야지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주들이 오랜만에 들썩입니다. 여행, 화장품주들 강세름 띄고 있고요. 여행은 뭐 그동안의 여러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화장품의 이런 동반 강세는 참 오랜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향후의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뭐 여행주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이 여행 섹터죠. 무조건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4분기에 항공편 증편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도 무이자 있고 개별 여행까지도 다 허가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좀 보고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고요. 그중에서도 좀 시장 지배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확실한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행 관련주들은 보시는 게 좀 맞겠는데요. 뭐 중형급, 중소형 저가 항공사들도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라서 같이 봐주시면 좀 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오늘 화장품 주식들이 왜 올라서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인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뭔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아침에 본 기사는 75만 원짜리 크림 전 바르면 전진처럼 되나 뭐 이런 기사밖에 본 게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이제 4분기부터 항공편이 증편이 되면 면세점에서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요.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면세점 수요가 기대를 뭐랄까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너무 좀 낙폭과된 상태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낙폭과된 상태 속에서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 강한 반등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 섹터주들도 토니모리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니모리는 최근에 거래도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저도 한번 계속 보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주가 움직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쪽에서도 지금 계속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만큼 워낙 좀 낙폭과됐던 가격 메리트, 그다음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화장품 업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여행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동달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측면에서 좀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여행과 면세, 화장품 한 세트이기 때문에 뭐 일단 4분기에 조금씩 회복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당 섹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